동안 잘 지내셨나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좀 편안했죠? 지지난주에 지수 하락이라지만 또 지수 하락이라기보다는 금리를 낮추는 안전자산을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서 지수가 하락한 만큼 다시 지수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은 녹화라서 목요일날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 목요일에 움직임에서 보면 하느니 RP를 환매수를 14조를 해줬어요. 즉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102원에 얼마나 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침부터 이루어지지만 자 어찌됐건 지수는 좀 대형주는 덜 올랐지만 코스닥은 또 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수에 의해서 종목이 좌우가 되고 막 떨어진다. 물론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도 떨어질 수 있고 성공풀이 종목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지만 날짜가 다가오면 예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풀이 하면 두 가지가 여러분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첫 번째,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 두 번째, 매수하자마자 예약매도. 예약매도는 차트에 줄을 긋고 아니죠. 자, 정확한 제시한 가격대로 해서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까지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90일까지도 되고요. 예약 매매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돼요. 우리 다 수수료 내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증권사에서 휴대폰도 원격이 됩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해서 해달라고 좋게 말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 매도를 해놓으시면 자,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그럼 그 가격에 도달을 하냐고요. 애기 보다가도 도달을 해서 장 끝나고 나면 팔리는 게 바로. 근데 또 한 가지 예약 매도 꼭 해야 되는 경우는요. 채권 종목은 자, 날짜에 가까우면 급하게 튀어버립니다. 물론 그 가격에서 3,000원에 걸어놨는데 3,000원에 일부만 팔렸다. 그러면 자, 다시 나머지는 팔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약 매도 그대로에 안 팔렸어도 그만큼 채권의 가격은 적중률이 높다는 거죠. 거의 적중률이 높다기보다는 작년 4월부터 성풀이 시작을 했는데요. 다 팔립니다. 물론 아직 안 팔린 종목이 있지만 작년 4월부터 갖고 있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약 매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편한 매매를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가격 제시기 때문에 매도해 놓으신다. 그러면 설마 막 조급할 수 있어요. 초창기에는. 하지만 팔려나가면 이거 내가 급하게 3,000원인데 2,950원에서 불안해서 팔기보다는 3,000원에 기다려도 가는구나. 터치를 하는구나 해서 편안한 매매가 바로 성풀의 예약 매도입니다. 그걸 꼭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이슈. 우리가 이제 이슈를 또 한번 보기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꿀 종목, 이슈 꿀 종목. 이슈 꿀 종목 안에서도 좋은 게 있으면 꿀단지에 넣어야 되죠. 하지만 없다 그러면 굳이 넣어야 돼요. 당연히 안 넣죠. 자, 첫 번째 이슈는 탄소 배출권 관련 급등주입니다. 여권 대선 주자 문 대통령 탄소 중립 행보 박차 발표. 그리고 5월 사상 최초 톤당 50유로. 올해 말 톤당 자 110유로 전망 탄소 배출권. 그리고 증시 안정만 되면 주도 섹터로서의 재상승 예측. 근데 사실 탄소 배출권 이러면 여기저기 탄소 배출한다 하지만 결국 탄소 배출이 얼마나 사업 가치가 있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가를 갖고 싶어야지 돼요. 그 회사의 주식을 이 사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볼 수 없죠. 정말 이 회사가 이 이슈로 인해서 꾸준히 수익이 날지 아니면 단순한 이슈일지 그러면 단순히 올랐다가 제자리로 가버리게 됩니다. 물론 오르면 다행이죠. 하지만 어느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죠. 수익이 낮다면 바로 팔아버리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채권자가 가격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종목은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투자자들 반응을 한번 보면, 자, 인내가 필요한 후성 기다려야지.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전 세계 정책주다 무엇이 겁나는가? 세 번째, 또 탄소 정책 지속됨 만원 밑은 거저줍니다. 자, 여기서 과연 이런 이슈에 포함됐다고 종목을 살까요? 저희 팬들 한번 의견 물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50분 동안 즐겁게 그리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저희 팬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바로 팬들께 한번 슬라임님
자, 이 이슈 종목 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안 사시겠다? 그러면 가입표 사겠다? 그러면 오. 안 사시겠다? 자, 사시겠다고요? 이슈 종목? 이슈 종목? 안 사시겠대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슈 종목이지 꿀단지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자, 잘하셨어요. 여기서 오늘 첫 줄에서 네, 잘하셨습니다. 슬라임님, 그리고 SJ님, 모카님, SS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자, 한번 저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씩, 자,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종목, 물론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본것 중에 후성이 있어요. 사실 후성 채권은 뭐 별로, 그리고 가지고 있더라도, 일단 이거는 제 의견일 수는 있지만, 갖고 싶어 하는 채권 추가 발행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KC 코트렐도 자, 관심 종목에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 탄소 배출권 관련 급등주 이슈 첫 번째예요. 자, 에코프로 HN 8월 13일 한 달간 360% 급등했대요. 물론 더갈 수는 있지만 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더갈수 있어요. 거래량이 늘면서. 그러면 좀더 가면 땡 잡은 거고요. 고점에서 밀리면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쉽게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슈에는 포함이 될수 없겠죠. 많이 올라서는 아니라 자, 갖고 싶어 하는 채권이 아직은 더 채권자든 누구든 자, 갖고 싶어요. 에코프로 HN 이런 채권이 없습니다. 즉, 채권을 꼭 봐야 돼요. 이거 주식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주식은 바로 회사채 그 사채를 사는 거잖아요. 추가 발행한 채권이 없었다고요. 자, 그다음에 무상증자 관련 변동폭이 커지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굳이 여기서 뭐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탄소 중립 예산 증액 소식에 반등 조짐. 반등 조짐. 자, 뭐 이거 갖고 반등할지 뭐 이평선을 줄을 쫙 대고 그건 아니겠죠.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장치 제조 선두기업. 선두기업이라고 뭐 이미 선두기업이니까 주가는 다 나왔겠네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에코프로 HN 탄소배출권 관련 급등주도 꼴단지에 넣진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가 지금 이제 후성도 국내 냉매가스 선도업체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근 2년간 투자 비용 매우 높음, 투자활동 현금 비용이 많이 투자됐다고요. 근데 후성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막 게시판에서 엄청 오를 것 같다. 막 의견이 분분하다 할 때는요.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에 사진기를 딱 QR코드에 갖다 두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 그거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를 치시고 거기에 구미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노란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이 회사의 채권이 지금 현재 회사채, 채권, 자금 흐름, 주 재무제표, 그리고 빚은 얼마나 있고, 그리고 빚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지급하고, 출자를 어디다 했는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성도 사실 채권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진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1년 동안 이름 있는 채권은 다, 성불은 다 결산이 돼 있어요. 여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채권도 다 결산이 돼 있는데, 한번 제가 본 듯하지 않다 그러면 안본 거예요. 자신할 수 있냐고요? 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번 이제 이슈 종목 또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관련 급등주 KC 코트렐도 좀 주가가 어느 정도는 들썩들썩 거리긴 했지만 이것도 채권이 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거보다 저평가돼 있는 채권이 이 회사를 갖고 싶어 하는 저평가 채권을, 즉, 어떻게 보면 고평가를 하기보단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채권이 있냐, 없냐는 이미 채권 속에서 알수 있지만, 자, 성불 관심 종목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미 모든 채권은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알수 있냐고 알수 있죠. 자, 그래서 KC 코트렐 여러분까지 봤는데요. KC 코트렐도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꼴단지에 넣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물론 가지고 있어도 그 나름의 가치는 있지만 성풀 종목은 회사채에 추가 발행한 채권들, 즉 전환권, 전환사채, 비불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여기에 비불리형 교환채, 교환권을 갖고 있거나 또 어떤 채권에서 이익 참가권 이런 게 있어야지 내부적으로 또 자금 흐름이 있는지 체크하지 나와 있지 않으면 자금 흐름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두 번째 이슈를 보면서 그럼 성풀의 꿀단지, 종목 꿀단지 종목은 뭔가 생각하시겠는데요. 성공풀의 종목 꿀단지 종목들은 주로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여러분 보시면 그렇다고 상장한 주식이 작은 건 아닙니다. 물론 엄청 많지도 않지만 엄청 작지도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단지 거래량이 적어서 자, 아직까지는 이슈화가 돼 있지 않지만 갖고 싶어서 채권을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는 채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누가? 무기명자가 담보가 없이 무보증에 되게 이렇게 보면 무기명자가 불쌍해 보이시죠? 하지만 무기명자는 수없이 이 회사의 채권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약자임에 어떤 코스프레가 돼 있죠.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회사를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소외된 종목이죠. 반전이 바로 성공풀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 이슈, 해저터널 관련주 청신호. 자, 여기에 여수 남해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주 지상활동 이후로 건설이 지화되는 추세. 자, 정부 고속도로 지화와 이슈와도 관련돼 주의를 가져야 된다. 자, 그냥 이것만 봐서 무슨 정부 고속도로 지화 이슈와 관련이 됐다고. 주식은 그냥 뭐랑 관련이 됐다고요? 무슨, 같은 동창이라고. 대선 테마주. 같은, 뭐? 아니면 태생이 같다고, 지역이 같다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자, 위험하죠. 우리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정부 고속도로 지하 이슈와 관련됐다. 이건 안 돼요. 정확하게 뭐랑 관련이 됐는지 나와야죠. 그래서 관련 종목 중엔 KT 서브말린과 특수건설이 있습니다. KT 서브말린 한번 볼까요? KT 서브말린. 자, 그리고 몇번 치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게시판에서 조금 나돌지만 게시판 여러분 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얘기만 들어야 되겠죠? 특수건설, 이쪽으로 오세요. 시작 직전. 뭐가 시작 직전? 오른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국선재는 난 단타 아니니 계속 간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연연하시니까 희망을 갖고 싶어 하시겠죠? 자, 첫 번째, KT 서브말린은 최근 67억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 성공, 그리고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직후 상한가 기록 다 나왔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 사업과도 밀접히 관계됐는데, 그러면 갖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도 흘러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다른 자금이 흘렀는지는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추가 발행 채권이 아직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채권인지 KT는 자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공모는 막대한 수량에 여러분이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기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제3자 최대 주주가 무기명자 채권을 살 사람을 자 직접 개별적으로 자 개별적으로 연관을 짓는 거예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떨까요? 특히 이럴 경우에 올라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저기 떠들지 않겠죠? 우리는 그 자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이런 자금이 아닌 무슨 기법이나 수법이 아닌 정확하게 드러난 공시에 의해서 드러난 이런 자금입니다. 자, 그리고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직후 상한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면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고평가돼 있다 그러면 이미 성풀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고평가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꿀단지에는 넣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속도로도 지하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 뭐? 밀접한 관계 중에 확실히 추진하냐고요. 그럼 채권 발행이 가능성이 99%.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아야 되겠죠. 빚보다 빠른 손절가에서 그때 팔았어야죠.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되죠? 손절가. 손절가 누가 정하는데요? 회사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KT 서브말린까지 지금 했는데요. 물론 KT 서브말린이 독자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풀에서는 우리가 아는 자금 흐름이 아니면 꼴단지에 넣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특수건설이에요. 이 종목은 작년에 채권이 있어서 좀 들썩거렸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평가되어진 채권이 있었습니다. 추가 발행한 회사채가 한국철도공사, 싱가포르, 육상교육청 등 고객 확보, 그리고 올해 5월 도로 지하 사업으로 주가 2배가 급등. 그렇죠? 작년에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하공사의 특가. 그래서 작년에도 올랐지만 이미 채권이 약정에 의한 기간 수익률까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있더라도 기간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자, 성풀 꿀단지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이슈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가 달리 뭐 이슈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슈는 한때 그냥 흘러가는 유행이지만 짧게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자해서 마트에서도 비교를 해서 싼 걸로 들어가시고 뭐 100g당 따지는데 이슈에 그냥 어떤 이런 한때 유행에 넣었다가 돈을 자 잃는 건 있을 수 없죠.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하나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확한 자금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건설도 꿀단지에 넣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해저터널 관련주 청신호의 한국선재까지 해서 한국선재도 살짝 뭐 이런 관련주에서 오르긴 했지만 어떤 채권이나 추가 발행한 채권에서 저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금 흐름이 체크되지 않은 종목들은 자,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슈를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선 테마주 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고 학연 지역 뭐다 찾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수익을 빨리 매도를 예약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실 때자 예약 매매를 반드시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성풀의 특징이에요. 성풀은 정확하게 무기명자와 회사가 연관한 자 약정에 의한 가격대로 매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다가도 그리고 90일까지 가능해요. 증권사에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하는데요. 저는 컴퓨터로 안 해요. 그래도 노트북으로 안 해요. 해도 휴대폰도 원격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90일 동안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짧은 가격으로 찾으면 90일 안에 매도가 됩니다. 이번에 하락대도 많이 떨어졌어도 꿀단지 종목들 끄떡 안한거 보시죠? 그만큼 꿀단지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풋옵션, 자, 회사 무기명자 채권 가격에서 약정에 의한 약정은 사실 종목마다 틀립니다. 하지만 30%까지는 수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만 원이다. 근데 7천 원이 됐다. 그러면 자, 몇개더 받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떨어지더라도 자, 어떻게 되죠? 회복력이 빠릅니다. 즉, 날짜가 다가오면 빠르게 가격을 급등을 하기 때문에 급등주는 아니에요. 정확한 그 가격에 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약 매도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자, 매도가 되고 빠르게 매도가 되면서 3,000원대 매도가 안 됐다. 근데 2,990원에 팔렸다. 누구는 빨리 팔았다. 그래도 예, 3,000원에 내놓으셨다. 그러면 채권 가격대로 기다리시면 그 가격을 터치합니다. 자, 저기 팬분들 있죠? 저희 팬분들 채팅을 보면 예약 매도가 자,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즉, 여러분은 이 예약 매도만 한다고 예약 매도를 어디다가 채권 종목에 해야 되겠죠? 자, 예약 매도 다 되셨다. 그쵸? 예약 매도는 반드시 안다. 예약 매도 안다. 그쵸? 자, 예약 매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보면 자 미따구 자 믿고 따르는 구명 아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보면 예약매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예약매도는요 불안불안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약매도 자 반드시 예약매도 화이팅해요. 자 그래서 저 회원분들 또두 번째 한번 보시면 0202님 자 안녕하세요. 큰 그림 디테일님 그리고 송승장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콩닥콩닥님, 안녕하세요. 경제적 프리님, 경제적으로 프리해 주시고 싶은, 근데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 팬분들과 소통해 봤습니다. 꼴단지 종목 점검을 세 개를 할 텐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TBH 글로벌이에요. 첫 번에 나왔던 1호 TBH 글로벌이에요. 처음에 2,900원부터 3,030원 사이에 11.85%였는데 처음에 첫 주 때는 20%만 매도됐어요. 왜냐하면 2,960원이었기 때문에 자 3,030원까지 다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 이번 주죠. 이 종목이 자 움직여서 3,250원 무렵까지 가서 자 1차 그러면 30%가 다 팔렸네요. 2차는 3,500원부터 3,700원이에요. 물론 3,200 얼마가 됐던 자 2차 매도 가격에는 자 들어있지 않아요. 그때 팔걸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은 3,500원과 3,700원이 분명히 가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2차 팔리는 것까지 빨리 보고는 쉽지만 무조건적으로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냐고요? 봐야죠. 자 그래서 2차가 36.59% 30%까지 아직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00원에서 9.37%일 때 자 20%가 매도가 됐고 종가가 그때 2,620원이었어요. 그리고 8월 30일 날 3,295원까지 가서 70% 지금 보유하고 있고 30%는 매도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속상해하실 거 없으세요. 3,295원일 때 다 팔아버릴 거예요. 3,500원 안 가면 어떡해? 자 아니죠. 이거 예약 매도로 차분히 기다려보신다 그러면 자 목표 금액까지 터치를 합니다. 70% 보유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 팔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종가가 이제 어제 날짜로 2,955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 지금 녹화하죠.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여러분이 봐야 되지만 이 종목은 떨어져도 예약 매도 2차 3,500원부터 3,700원까지는 반드시 기다려 보십시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차트 성화이텍이에요. 제가 성화이텍을 6,500원이 될 때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6,500원대부터 채권의 각이 빨라집니다. 그 전에 매수를 하시면 6,500원 안 됐어요. 매수를 했다 그러면 길게 기다리셔도 돼요. 절대로 이 종목이 목표 금액을 터치를 안 한진 못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8월 23일이에요. 8월 23일 날 이 종목이 방송이 그 전주 토요일 날 나와서 자 22일, 21일 날 나왔겠죠? 그래서 보면 6,500원이 도달을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버티시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빠르게 매수할 때는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6,500원에 도달할 때 사시면 그때부터의 매물대와 함께 채권이 빨리 움직이는 자 돌파구가 나옵니다. 물론 매물대로 채권 매물대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 안정적으로 될 때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풀 꿀단지를 보실 때 6,500원은 빠른 각을 보기 위해서요. 빠른 각을 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저가가 아니라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기다리십시오. 물론 사셨다 안 되죠. 철칙이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6,500원에서 가지고 계신다.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6,500원이 바닥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자금을 묶어두기보다는 이제 움직이는 각이 6,500원에서 시작합니다. 6,500원 찍으면서 보시면 자 이제 리딩대로 팔아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꿀단지 종목이 3일제약이에요. 이 종목도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즐겁게 기다리셔도 돼요. 이 종목이 안 나오면 무기명자도 손해예요. 그래서 3일제약 같은 경우에 9,450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9,000원은 좀 넘었어요. 200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9,450원에 도달하면 빠르게 뚫고 올라가고 그 밑에서부터는 한참 몇 달을 기다리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각은 최대한 짧은 채권의 각 3개월, 뭐 1개월, 12개월은 잘 안 받고요. 이런 채권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3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자 지급 시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9,450원 안착 시 여러분이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매수를 한 다음에 예약 매도 구간대로 예약 매도를 해 놓으시면 자 날짜가 언제 터치 1차, 2차 언제 하냐 생각하겠지만 빠르게 움직일 때는 순식간에 튀어버리는 게 꿀단지 종목이에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종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해놓고 90일까지 가능하거든요. 기다리시면 그 가격에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예약매매의 특징이 이거는 차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하락처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채권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금리를 낮추면서 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 그런 하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빠졌지만 성풀 꿀단지 종목들도 빠졌었어요. 물론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하진 않았거든요. TBH 같은 경우도 국권이 살아나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더 많이 빠지더라도 채권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 올라갈 때 순식간에 VIR와 상한가로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쳤다. 예약매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사면 매수하면 바로 예약매도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일 제약이 9,450원에 기록을 해놨다가 예약 매도가 되면 철저히 자 그때부터 제시한 가격대로 걸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꿀단지 종목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3일 제약도 3차까지 알려드려서 한 번씩 그 가격대 또 언급해드릴 거예요.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는요 오르는 종목만 공개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은근슬쩍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채권은 이미 자, 안정된 종목으로만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찝찝하다? 그건 바로 청산 가치가 없는 종목이요. 예를 들면, 부채가 빚보다, 현금보다 많다. 그런 종목은 일단 빼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연히 오를 수는 있어요. 자, 엄청난 사업성을 갖고 있거나, 하지만 그런 종목을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내 자금을 쏟아부어야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지난 꿀단지 종목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난 꿀단지까지 종목을 체크했으니 한번 퀴즈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퀴즈 시간이에요. 이 퀴즈는 나와 계신 저희 팬분들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당진조사님이 맨 오른쪽에 밑에서 자,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당진조사님이 계시는데요. 당진조사님이 낚시를 아주 좋아하세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천주왕님도 계시고, 낭님님도 계십니다. 당진조사님께서 가장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개, 원, 투, 쓰리, 포까지 드리기 전에 자, 여기에 우리가 또 그냥 이렇게 퀴즈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치킨을 맞춘 분께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돔. 두 번째, 다금바리,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민어, 네 번째, 쭈꾸미. 여러분 다 스케치북에 적어 주십시오. 자, 다 적고 계시죠? 자, 스케치북에 적어서 하나, 둘, 셋 하면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짜자잔. 당진조사님, 자, 몇 번일까요? 알려주십시오. 쭈꾸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치킨값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희 아유 괜찮습니다. 쭈꾸미, 자, 여기 다시 한번 아까 쭈꾸미 다 체크하셨나요? 쭈꾸미 큰 그림 디테일링. 쭈꾸미 왜한 번밖에 안 계실까요? 너무 의외의 자 질문 주셔서 자 저희 큰 그림 디테일님께는 큰 그림 디테일님만 계시죠? 자, 치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진조사님이 참제 주머니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옵니다. 괜찮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꿀단지 종목 공개 바로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벌써부터 꿀단지 종목이 알고 싶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 빨리빨리 노란 톡방으로 링크를 거시면 구명하면 꿀단지 종목 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니죠. 이미 파악을 했죠. 그래서 꿀단지 이유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단지는요, 바로 금융병 부담률이 3.08. 자, 832.26. 뭐,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현금이 빚보다 5.4배 많다는 거예요. 청산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어떤 반전이 될수 있지만 이런 반전은 안 돼요. 어쩌다가 걸린 반전. 빚이 현금보다 많다. 근데 올라갔다. 그건 좀 위험한 반전이겠죠. 적어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실 때는 요보율,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빚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밑에 보이시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요. 자, 저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한나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사업을 접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팔고 뭐배 팔고 그럼 얘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쌓이게 되거든요. 하나도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당장의 가능성이 이런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럼 그 채권이 위험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채권이 자 지분을 더팔수 있는 콜, 뭐 마진콜 같은 손을 뗄수 있는 이런 채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21년도 3월에 딱 보시고 또 2020년도 12월에 보세요. 19년도에도 그렇고 자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3월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예요. 이제 20년도 9월 정도부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멈추기 시작을 했지만 이 종목이 적어도 2020년도 12월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본 걸로는 근데 거기에 그것만 봐서는 오를지 않을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쏟아부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갖고 싶어 하는 채권을 샀습니다. 즉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한 무기명자의 즉 공모가 아닌 3호 채권이 발행이 돼 있어요. 지분 대비로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무기명자지만 이름도 모르고요. 담보도 없고요. 보증도 없습니다. 그럼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도 이 회사의 채권을 갖고 싶어 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데 응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꿀단지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입니다. 자, 지분 보시면요. 누구누구 왜? 무슨 무슨 님왜 4인이 22.87. 이 얘기는 이 4인의 의결권 전부 다 앞에 계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누구누구 어느 분왜 5인. 자, 앞에 땡땡땡 이한 분이 5인의 의결권 6.22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거의 29% 이상의 지분이 있는데, 자, 최대주주 지분율이 무기명자가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공모가 아닌 3호, 즉, 개별 접촉으로, 기업이 개별 접촉을 한 거예요. 보통 3호 채권은 쉽게 재벌들의 재산 증여나 경영권 방어, 상속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경영권 방어가 될지 증여가 될지 사업성이 좋아서 근데 사업성이 좋다고 개별적으로 하면서 자 그냥 옆집에 문 두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 연관이 될지 출자가 된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자 꿀단지 이유 세 번째 이건 뭐큰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회사가 자 기말 인원 총계는 꼭 봅니다. 막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굳이, 물론 평균 근속 연수도 중요하지만 22년까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철강 22년도예요. 22년 근속 연수. 자, 보면 기말 인원 총계가 자, 점차 늘었습니다. 여기에 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딱 보셔도 느껴지죠? 자, 별로 단기 근로자들이 없어서 또 이런 면도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직원이 줄었다 그러면 굳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그만큼 안 나가는 건할 일이 없기 때문인데. 그다음에 꿀단지 이유 네 번째인데요. 매출 원가. 여러분 매출 원가는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매출 원가가 막 늘어요. 만 원어치 팔았는데 매출 원가가 9,900원이에요. 근데 2만 원어치 팔았는데 매출 원가가 19,900원이에요. 뭐 별로 얼마 팔지 뭐 관심이 없어야 되겠죠. 뭐 늘어나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보시면 매출 원가가 16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늘었어요. 근데 18년도부터 매출 원가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 부었는데 매출 원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설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본다면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해서 반도체 장비 이런 경우에 자, 설비 쪽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영업이익도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자, 뭐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늘어났어요. 19년도에 줄어들면서 근데 19년도에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딱 느끼는 게 자,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이 회사는 이때부터 2019년도부터 매출 원가가 줄기 시작했어요. 지금 만 원짜리 어떤 물건인데 한 전에는 만 원짜리 물건 7,830원 들었는데 지금 5,920원이요. 이익이 난 거예요. 근데 투자 활동 현금흐름까지 쏟아 부었으니까 시설이 좋아져서 특히 근데 무기명 채권이 발행을 했다는 건 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꿀단지 이유 4입니다. 자, 바로 3, 2, 1. 좀 빨리 공개했어요. EST. 좀 빨리. 그쵸? 뜸을 좀 들이려다가 빨리 공개를 했는데, 근데 빨리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밝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12,500원 전후에 매수를 하십시오. 예약 매도 가격을 처음엔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회비용 때문에 짧게 잡았는데요. 1차가 12,800원부터 12,900원에 이렇게 되면 3.3%가 좀안될 수도 있지만 12,900원에 매도라면 3.3%인데 10%만. 종목은 예스트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지만 이번에는 목표 금액을 다자 말씀을 안 드렸고 4차부터는 두 번째는 13,300원부터 13,450원 사이에 7.7%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약 매도를 하실 때자 13,300원 그리고 13,400원 13,450원에 예약 매도를 한번 걸어보세요. 자, 가지고 있는 비 중에서 20% 정도를 만 원어치 갖고 있다. 그럼 2,000원이잖아요. 뭐 700원, 700원, 700원씩 이렇게 걸으셔도 됩니다. 자, 7,000원. 그럼 이렇게 2다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걸어놓으시면 한 어느 금액 정도에서 자, 적어도 조정이 와도 13,450원은 한번 찍고 밀리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종목이 3차 갈때좀 밀린다. 괜찮습니다. 물론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2차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종목은 가로를 해서 이렇게 써드리고 싶어요. 스몰 시드. 자, 소액 계좌여도 3차까지는 지켜보십시오. 충분히 자, 빠르게 팔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차는 14,000원부터 14,250원이에요. 그래서 총 14.11%예요. 가지고 있는 수량에서 자, 20% 정도를 만원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한 2천 원 정도를 14,000원, 14,150원, 14,250원에 예약 매도를 90일까지 되니까 걸어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띵동하고 울리게 됩니다. 자, 채권을 각으로 나눠서 가격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다냐고요? 자, 아니요.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자, EST가 얼마나 갈지 채권을 보고 정확하게 기간 수익률이랑 계산하지 않으면 이 종목이 여기서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꿀단지에 넣었을 때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자, 공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이 샵 377이 근데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지 돼요. 저도 이제 휴대폰 만지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럴 때 도전을 한번 할때 휴대폰의 카메라, 휴대폰 무슨 카메라?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카메라요.
전 다른 카메라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그냥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사진기 있죠?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 포즈를 한번 딱 취하시고 TV에 나오는 QR코드에 딱 갖다 대면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렵다 할 경우에는 샵 3772에 구미영 세 글자를 치시면 여러분께 링크가 자 자동으로 이제 일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 들어오셔서 나머지 가격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거기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여러분이 막 알고 싶은데 그래서가 아니라 리픽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은 30%에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을 다 뺀 거예요. 그 약정에는 75%까지도 어떤 종목이 4만 원인데 만 원인데 여러분이 7천 원에 샀으니까 이 손실을 안 보겠까? 아니죠. 75%의 특이 발행 조건에 리픽싱 이후에 진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2,500원인 거예요. 내가 산 가격이 만 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정은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채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빠져도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지만 자 무기명자가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무기명자가 이름도 몰라 등록도 안 돼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어 어느 경우에는 이자 지급도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리픽싱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이후에 저 가격 이후로는 중간식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될 수 있고요. 짧게는 2, 3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구간에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자, 안 팔고 기다려야 된다. 요거를 해드리기 위해서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리픽싱 이후에 가격은 나중에 터치를 할 때마다 공개해 드리겠는데요. 물론 톡방, 노란 톡방에서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자, 링크로 들어오시면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채권 종목은 어떻게 가격을 이미 미래를 아냐 하지만 우리가 이평선은 후행이에요. 여러분 후행을 보고도 자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채권은 바로 미래입니다. 자 이름도 모르고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고 이자도 안 주는데도 어떤 이자도 안 주는 종목까지도 갖고 싶어요. 주식을 그 회사의 지분을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연관을 두고 싶어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출자된 자금을 다 찾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어쩔까요? 그냥 아무 때나 오르면 알아서 팔게요가 아니겠죠. 정확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대로 팔아가기 때문에 목표 금액은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꿀단지 종목 예스티를 12,5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신다. 물론 지금 녹화는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토요일날 듣고 월요일날 자 한 근데 만약에 올랐다 하더라도 12,800원 정도 그러면 12,800원을 사셨으면 어떡할까 하고 12,800원을 샀어요. 1차 지났는데 어떡해요? 2차부터 2차 13,300원과 13,450원에 30%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12,800원, 12,900원 사이에까지도 살 수는 있지만 적어도 12,500원에 사셔서는 밀리더라도 손절가 없이 진행합니다. 채권 종목은 손절가 없이 미래의 가격을 채권대로 팔아나가기 때문에 불안해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래서 꿀단지 종목까지 여러분께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방송을 같이 하시는 팬분들 세 번째 줄에 계시는 저희 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자 이제 우리 행운나무님 옛날 멋진 모자 아유 예쁜 옷도 입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우리 당진조사님 짠 다이어트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티파니님 아까 강아지가 나왔는데 저희 동네도 저렇게 생긴 모찌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네, 그 강아지도 지금 티파니님 강아지도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저기 세너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끝에 키케벨린저님 전 여자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 젊은 청년이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제 나머지 밑에 세 분도 다음 코너에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한 번씩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퀴즈예요. 퀴즈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꿀단지 퀴즈 시간입니다. 꿀단지 퀴즈. 바로 회사의 현금 흐름과 회사의 지분 파악하라. 첫 번째 힌트예요. 첫 번째 힌트는요. 자, 외 1인인데 35.94 그리고 12.62. 지분만 봐도 이 회사는 지분이 엄청 많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이요. 그리고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 사업 수행, 건축 자재. 자, 그린 뉴딜. 자, K 뉴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힌트입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빨간색이 되게 많아요. 21년도 3월까지도. 21년도 3월은 하물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84인데도 마이너스,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투자만 할까요? 근데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어떻게 됐죠?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비율대로 보시면 보통 주식 2.8, 배당 가능 범위 내 주식, 그리고 기타 취득이 9.9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힌트 3개까지 봤을 때 회사와 직원 간 성장 과실 공유 및 임직원의 복지 혜택 증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주주는 딴거 없습니다. 배당도 배당이지만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강성 주주인지 아닌지도 지분을 빼야 될지 안아야 될지도 하지만 자, 그냥 일반 주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힌트 4개를 하기 전에 네 번째 저희 계시는 네 번째 줄에 계시는 저희 팬분들 둘칠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리지웰님, 안녕하세요. 저기 뒤에 엘린짱님, 자, 엘린짱님, 안녕하세요. 엘린짱님, 전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다 한번 뒤에 훑었습니다. 훑어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 줄씩 항상 해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못하고 가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이 3.94. 이 종목 딱 봐도 왜 힌트 종목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유보율이, 유보율 뭐 부채 비율보다 밑에 현금이 빚보다 7배가 많다예요. 자, 금융비용 부담률이 작아요. 빚은 덜 썼어요.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게. 근데 현금이 빚보다 7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종목은 무기명 채권이 아까 최대주주 지분율 대비로 봤을 때 무기명 채권도 많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아는 게 최대주주 지분도 든든한데 추가 발행한 채권을 자, 개별 접촉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요.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정말 됩니다. 주식은 자금 흐름이 중요한 거지 차트나 어떤 이슈나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자의 노란 톡방에 예를 들어서, 자, 3772, 3772에 구명 쓰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또 자신 있게 한번 휴대폰 딱 본인 얼굴을 찍으시려고 이렇게 하는 포즈 있잖아요. 거기서 밖으로. 자, 사진 찍을 때, 누구 찍어줄 때 해서 QR코드에 딱 여러분이 대면,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익혀놓다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이 종목도 자, 그냥 퀴즈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슈가 상당히 그런 이슈가 아닌 자금 흐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잘 보시고요. 또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월요일 공개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2대1 오늘 딱 치시면요. 실시간으로 자, 바로 장중에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2대1 안에서의 여러 가지 접속할 수 있는 링크들이 많습니다. 꼭 생각해 보셔서 특히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의 반전이 어떻게 되는지 10종목 중에 9종목 잘 가고 한 종목이 못 가버리면 그거는 실패한 투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적어도 위험한 종목을 다 빼고 안전한 종목만 자, 매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퀴즈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어떤 퀴즈인지 맞춰보시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자, 오늘 나왔던 꿀단지 종목이랑 해서 전부 다다 상승 움직임 체크 하나하나 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투자하시고 위험자산 투자에서 항상 승리하는 투자가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